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제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울에게 향했던 시선이 이제 다윗이라는 소년에게로 향하게 되는 장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점점 사울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다윗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슬픔에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제 왕이 될 사람 한 명을 골라 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빠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원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나를 위하여 이미 왕을 골라 놓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왕을 골라 놓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사울을 세울 때는요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빠진 표현은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다윗을 세울 때는 나를 위하여 세울 왕을 뽑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통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름을 부을 사람을 찾는데 그 가운데 딱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다. 6절에 보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 정말 기름 부을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 마음의 소리가 왜 굳이 여기에 담겼을까 생각했습니다. 굳이 사무엘의 소리가 마음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이처럼 동일하게 외적인 면을 처음에 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면, 외적인 면, 마치 사무엘은 사울이 버림받은 것도 알고 사울의 그 용모와 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괜찮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도 사무엘에게도 포함된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그렇게 가게 돼 있죠.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진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용모와 키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마음을 두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속마음,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향하는 사람, 또 중심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시편 34편 1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찢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자기의 죄성과 연약한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첫째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그의 아들 일곱 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새의 집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그 7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에 잠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 7명의 자녀들 중에 분명히 왕이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7명 안에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했던 사람은 여덟 번째에 있는 바로 이 막내 아들 양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당시 목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하찮은 일처럼 여겨졌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게 하고 그를 봅니다. 봤더니 얼굴이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외적인 면이 굉장히 겉모습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 보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보았을 때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인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나이가 약 15세였는데 그는 어쩌면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저 양을 지키는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갔고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신 책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주된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과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 즉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여러 관심에 의해 식사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행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여러 일들에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된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통해 집중이 정말 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이 너무나 신경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는 것과 동시에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즉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주된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과 주된 관심이 나에게만 있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에게는 누가 임하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임하니까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그는 이제 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됐는데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그 시간을 이제는 갖지 않고 그저 빨리 이 악령을 떠나게 할 사람을 데려와 달라는 이런 모습,
또한 이 모습은 참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때 한 소년이 이새의 아들 중에 수금을 잘 타고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다윗이 바로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기름까지도 부어주셨으면 이제 왕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이야기 나누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서 이제 훈련을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전에 사울은 기름을 붓고 이제 전쟁을 통해 왕으로서 인정받고 더욱더 세움을 받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서 훈련되는 과정을 통해 나아갑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볼 텐데요, 이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게 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코너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부터 수금을 타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주된 관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지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두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마음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겉모습을 치장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치장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돌아보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서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물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더욱더 느껴집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붙어서 수금을 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바로 쓰임받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의존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며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몰아갈 때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상황권에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렇게 세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렇게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준대한 관심이 주님께 있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